안녕하세요, 우왕아티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만들 건데요. 쌍란 감자를 만들 거예요. 베이스 양모를 대충대충 찔러 줄 겁니다. 감자는 모양이 예쁘진 않으니까 못생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심재료 쓸 거니까 예전에 만들다 말은 안 쓰는 양모도 섞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베이스 모양이 나왔어요. 그냥 감자처럼 생겼네요. 그쵸? 베이스로 모양 잡을 때 영국산 양모 바늘을 썼거든요. 색깔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샀고요. 이거보다 더 종류가 많았어요. 그중에 이 실버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금방금방 잘 뭉쳐지네요. 이제 색을 입힐 건데 이 색들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줄 겁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약간 감자 색깔 같네요, 이게. 중간중간 흙이 많이 묻은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선 대충대충 색깔 배치를 해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색을 배치했으니까 표면을 다듬어 줄 겁니다. 어느 정도 색깔이 나왔어요. 여기다 싹을 심을 예정입니다. 감자를 보면 싹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가 움푹 파여 있는데 그런 부분을 표현할 거예요.
새롭게. 좀 감자 모양이 나는 것 같죠? 이제 싹을 만들 거예요. 쌍난 감자는 완성하긴 했는데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조금 꾸며주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어요. 귀엽나요? 처음엔 되게 못생겼었는데 조금 꾸며주니까 귀여워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뒷모습은 감자인데 앞모습은 좀 곰같이 생긴 캐릭터가 됐어요. 귀엽나요?